2024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3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등비수열의 극한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3의 n승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3분의 2의 전체 n승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것이 정석적인 풀이고, 더 빠르게 풀고 싶으면 이 등비수열의 극한식에서는 공비수열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이 힘이 가장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n승은 상대적으로 제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지워도 무방하고 그냥 바로 3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4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 n을 1로 주셨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을 3으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하는 식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이용하기 편하게 식을 조작해야겠죠. 이 식을. 그러면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두 식을 각각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할 것이고, n분의 2bn은 6으로 될 것이고, nan은 1, n분의 2bn은 3. 따라서 6분의 4이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5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부등식을 주어졌을 때 저희는 분명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에 리미트를 씌웠을 때 수렴해야 계산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에 n을 나눠주면 n은 모든 자연수이기 때문에 나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등식에 리미트를 다 씌워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2로 수렴하고 이 식은 2로 수렴하고, 그렇다면 이 식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최대한 이 중간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n제곱으로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값을 대입해주면 2분의 플러스 6인데 이것은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이건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면 n분의 an의 제곱이니까 4, 정답은 5가 됩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an이 a1 플러스 2라는 공차를 가지는 등차수열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an을 작성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a10을 구할 것이고 이 식을 이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엘리엔을 이 시기에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a1 플러스 1분의 2a1 플러스 5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이 3과 같다는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a1 플러스 1은 양수이기 때문에 넘겨도 아무 지장이 없고, 넘겨주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a1은 2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1의 값을 an에 대입해주면 an은 4n-2가 되고, 여기에 n에 10을 대입해주면 a10의 값은 38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7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1은 3이고 A2는 6인 등차수열 AN과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가 포함된 위의 항등식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BN 곱하기 BE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1은 3이고 A2는 6인데 AN이 등차수열이므로 A2는 A1 플러스 D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D는 여기서 공차입니다. 그렇다면 A1이 3이기 때문에 D도 3이 돼야 6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도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AN을 작성하면 AN은 3N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시그마식을 어떻게 풀이할까 생각을 하던 도중 an 곱하기 bn의 제곱은 결국에 이 시그마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3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n은 3n이었으므로 bn의 제곱이 n-1이 되면서 3n의 n-1은 3n 제곱 마이너스 3n이므로 bn은 루트 n-1이 됩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라 하였으므로 bn의 앞에는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bn 곱하기 ben 분의 an을 작성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고, 이 식을 다시 위에 아래에 n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위에는 3이 되고 아래 분모에는 n을 다시 n분의 1을 다시 루트 n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항에 루트 n분의 1을 곱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이 형태의 식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에 대입시켜주면 n분의 1은 각각 0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다면 남는 항은 이렇게 됩니다. 2를 곱해주면 루트 2분의 3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 또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해주면 2분의 3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2x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과 맞다는 두 점을 각각 an과 b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표 평면에 y는 enx를 그렸습니다. 먼저 y는 enx는 0,0을 지나면서 동시에 n이 자연수이므로 양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그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결국 좌우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x는 0에 맞게 그렸고, x는 0에 대응하는 y값을 x가 0이 들어갔을 때 y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연수 n이 1이 아닌 이상 여기 점은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 아닌 이상 무조건 양수가 되므로 이런 형태로 함수를 그리게 되었고요. 그럼 이 곡선과 직선 사이에 두 점 an과
BN을 두었습니다. 그럼 일단 AN과 BN의 좌표 값을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 곡선식과 이 직선식을 같다라고 두면 EXN이 넘어가서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러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X는 각각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여기서 제가 AN을 X 값이 더큰 값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AN의 X 값, 그리고 N 마이너스 1을 BN의 X 값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해야 할 것이 1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n이라 할때 삼각형 an, bn, pn의 넓이를 sn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 ABP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값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이 그림에 2, 0을 지나면서 2, 0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 보면 반지름의 제곱이 1이므로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라 할수 있으니까 1,0과 3,0을 각각 지나는 걸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P가 삼각형 ABP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P는 이원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이므로 n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움직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P가 요 위에 어떤 점을 가지더라도 AN, BN은 N의 값에만 영향을 받으므로 무조건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직선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이 밑변이 배제가 되었으므로 이 밑변에 대응하는 이 직선 높이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 이 부분이 결국 삼각형 ABP를 최대로 만드는 점 P의 값이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소는 이 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이두 부분을 찾았으면 결국 그 중심은 2,0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삼각형의 높이는 결국 AN, BN 이 직선과 2,0 점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을 사용하여 이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 길이는 어차피 반지름이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통해 구한 이 빨간 알파 베타의 값에 1을 더한 이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높이를 구하였으니 밑변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밑변의 길이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그대로 가져온 상태로 삼각형을 따로 그렸고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AN의 X좌표 값은 N 플러스 1이고 BN의 X좌표 값은 N 마이너스 1이므로 이 삼각형에서 밑변은 2가 되고,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직선 Y는 ENX라 하였으므로 이 삼각형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n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변이 2이므로 높이는 4n이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2n이 되어서 4n이라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는 이두 값의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넓이 sn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sn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이 sn을 n으로 나눈 값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은 여기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이 값은 4n제곱 플러스 1이 결국 위아래 분모를 n으로 나누었을 때 결국 분모에서 루트를 들어간 n은 n제곱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4 플러스 n 제곱분의 1 루트가 나오고, 이것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밑에 값은 2가 되고요. 위에 값은 n이 그냥 사라진 상태로 4가 되므로 2분의 4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이 값이 3으로 수렴하고,
3n 그리고 2가 빠져나온 상태로 4n제곱 플러스 1의 루트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또 분모와 분자를 n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면 윗변은 또 이런 형태, 그러면 또 2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고요. 밑에는 2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 나누어주고 여기서 루트 4가 남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답은 6이 됩니다. 3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n세제곱분의 4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로 두었고요. 원점에서 곡선 y는 fx의 그은 접선을 ln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3차 함수 이렇게 식이 있고요. 그 다음 접선을 ln으로 그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접선 ln의 접점을 pn이라 하였고 x축과 직선 l에 동시에 접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중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 하였습니다. 이 cn의 반지름의 길이를 ln이라 할 때 이러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fx를 이분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고요. pn의 x값을 먼저 a값으로 두어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하여 이 ln의 공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n은 0,0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식에 x의 0, y의 0을 대입하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a는 2분의 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해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 살짝 보자. 이것이 r이므로 세타라 둔다면 결국에 요 길이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 플러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r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4r-3을 구해야 하므로 4r-3으로 바꾼 결과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요 세타는 결국 이것이 수직이므로 여기가 90-세타가 되고 이것이 수직이므로 여기가 세타이므로 요두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이변분의 이변이므로 이변은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9의 루트 분의 2가 되므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이 만약 무한대로 간다면 이 함수는 1로 수렴하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제곱에 4r-3을 이렇게 변형해서 표현을 하였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결국 2로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 빼준 후 n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이 식을 대입하여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표현한 식에서 위아래를 유리화하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이 n제곱을 요 항에 제곱을 넣어주고 이 항에 n제곱분의 1을 넣어준다면 각각 n분의 1이 곱해질 것이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1 플러스 1, 이것은 그냥 1로 수렴하게 되면서 2 곱하기 1분의 9로 수렴, 앞에 2분의 3을 곱하여 4분의 27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값이 4분의 27이고 앞에 40을 곱하였으므로 답은 270이 됩니다.
3번, 30번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x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야 되는데 x가 0과 n 사이인 경우, x가 m인 경우, x가 n보다 큰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선 x가 0과 m 사이인 경우엔 n분의 x의 n승이 0이 되므로 x는 x가 됩니다. x가 m인 경우에선 n분의 x의 n승이 1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x가 n보다 큰 경우에 gx는 fx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y는 x에 접하는 3차함 수식이 나오게 되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g의 k 곱하기 g의 k 플러스 1이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k, 여기가 k 플러스 1, 여기 k-1까지 해서 세 점에서 만족시키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조건에서 g의 l이 g의 l 플러스 1보다 큰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케이스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n 플러스 1이 g의 n 플러스 1이 g의 n보다 값이 큰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얘가 n 플러스 2, 얘가 n 플러스 3, 얘가 n 플러스 4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fx의 식을 써보면 fx-x는 m에서 접하고 교점을 하나 더 가지는 3차식이 되게 됩니다. k는 앞서 나온 이 k가 아니라 이 y는 x와 fx의 교점을 미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위식은 n 플러스 3과 n 플러스 4에서 만족되므로 fn 플러스 3은 0, fn 플러스 3은 4이고 똑같이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9와 16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k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연립해서 k를 없애주면 이고, 9와 16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거를 한 번 더 계산해주면 즉 m은 7분의 132로 자연수가 아니라 해당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면 여기가 m, 그리고 n 플러스 1의 y 값이 m일 때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n 플러스 2,
여기가 n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나서 아까와 똑같이 fx식을 써보면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3을 각각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밟아주겠습니다. 똑같이 K를 없애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양변을 9와 4를 곱해주면 즉 M은 6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식에 대입을 해서 K값을 찾아주겠습니다. 값은 10이 나오게 되고 이제 fx의 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g의 12의 값을 구해주면 x가 6보다 큰 지점인 g12에서는 fx와 gx가 같으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6의 제곱 곱하기 2 플러스 12는 72 플러스 12로 답은 84가 나오게 됩니다.